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고 더워라. 낮에는 이렇게 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불도 폭 덮고 자야 되는데 가을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플라워 아울렛이에요. 남사에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시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이 4층 건물 이제 예삐플라워 로터리에서 예삐플라워 가는 쪽으로 이제 커브를 트시면 로터리를 두시면 이렇게 4층 건물이 있다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4층 건물에다가 크게 남사회센터 한플라워 아울렛이라고 이렇게 크게 해놓으셨어요. 이제는 뭐 제가 주소도 올려드리고 했지만 이제는 로터리에만 오시면은 이 큰 건물 때문에 한플라워 아울렛이 찾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또 예쁜 꽃들 구경하러 안으로 가야 되겠지요.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수련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얘는 언제까지 꽃을 필까요? 얘도 뭐 이제 한 달, 9월, 10월까지는 꽃을 피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연꽃 같은 아이들은 아주 깊은 연못에 살면은 수심이 깊어서 괜찮지만 뿌리가 얼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옥상에다가 고무 다라이 놓고 거기에다가도 연꽃 많이 키우십니다. 근데 이제 작은 이렇게 화분에 키우시는 분들은 좀 어디다가 들여 놓으셔야 한대요. 이게 이제 얕으니까 이제 그 화분에 얕으니까는 얼기가 쉽죠. 뿌리가 얼면은 죽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어디 보일러실이나 약간 의지가 될 수 있는 창고나 이런 데로 들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임파첸스들도 화려한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고요. 자, 요 안쪽으로는 자, 제가 저번에 한 언젠가 이 노란색 난타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노란색 난타나가 그렇게 저기 흔치가 않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예쁘다고 해주셨습니다. 이 노란색. 저도 요 아이를 좀 데려가고 싶은데 이게 얼마야? 6,000원. 18cm쯤 되는 그런 필분에 심겨 있는데 6,000원이에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아니 요 아이가 이제 그 월동을 좀 할 것 같으면 제가 데려다가 그냥 마당에다 두면 되는데 월동을 안 하는 관계로 그거는 이제 데려가도 내년 봄에나 데려가야 될 듯 합니다. 그때까지 노란색 나타나가 있어주면 좋은데 이곳은 매장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뭐 예쁜 초화들 그런 꽃들 종류도 많지만 이렇게 관엽식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분도 여기 원래 회장님께서 이거 수입하시는 여러분들 한데코라고 아시죠? 그 한데코 사장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님 하시고 아드님께서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훈남 그 대표님 그분은 이제 둘째 아드님이세요. 아 여기 큰 아드님도 이렇게 인물이 좋으시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게 수입해온 이게 화분들 이런 화분들도 많고요. 여기는 화분이 좀 이렇게 럭셔리하고 좀 값이 나가는 그런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뭐 분갈이는 안 해놨지만 이렇게 이제 데코를 해놓으셨어요. 이런 화분에다 심으시면 참 멋지겠네요. 자 이런 아이들도 구경을 좀 많이 하시고요. 오시면은 천천히 한번 둘러보셔야 됩니다. 바쁘게 둘러보시면 발바닥 아파요. 자 이거 덴마크 무궁화입니다. 덴마크 무궁화 빨강색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저번에 한번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가격표가 붙어있질 않아서 제가 여쭤봤었죠. 그래갖고 여기 가격이 11,400원. 빨강색 화분에 들어있는 아이는 빨간 꽃을 피우고 이제 노란색 화분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근데 노란색 꽃 핀 아이들은 저기 다 데려가셨나 안 보이네요. 근데 이 덴마크 무궁화가 참 화려하고 예쁩니다. 예쁜데 이 아이가 꽃이 오래가지를 않아요. 길어야 한 이틀 되면은 이 아이가 꽃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데려다가 하나 키우고 있는데 아 정말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화려하고 예쁘기는 무척이나 예뻐요. 자, 이렇게 몽울진 아이 11,400원씩 판매합니다. 안시리움 종류들이지요. 제가 예뻐서 볼 때마다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바닐라라고 하는 아이예요. 요거 이제 바닐라 색상이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시겠죠. 바닐라라는 아이도 있고, 이제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피는 아이는 칼리스토라고 하죠. 저도 이제 웬만큼은 조금 외웠습니다. 하도 보여드려가지고. 그리고 얘는 피치 화이트인가? 아, 피치 화이트. 이렇게 하얀색으로 꽃피는 아이. 요거는 11,700원이네요. 이거 15cm짜리 필분이라. 가격은 지금, 요런 아이들이 다 11,700원씩 가격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안시리움 알라바 12,000원. 15cm 아니다. 이거는 한 17cm쯤 되겠네요. 알라바라고 하는 아이는 이거는 12,000원씩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주변에서 가장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꽃이 안시리움 여기 알리바라고 하는 아이죠. 자, 알리바는 가격에도 만 저기보다는 좀 피치 화이트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네요. 이 아이는 12,000원이에요. 그리고 얘도 칼리스토 12,000원.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 저 이제 이사하고 나면 이 아이들 다 데려다가 하나씩 색상별로 하나씩 다 데려가다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율마들 잔뜩 나왔습니다. 율마 5,000원씩이네요. 율마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율마를 이렇게 외목대로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외목대로 키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풍성하기 때문에 밑에 한 5cm쯤만 이렇게 저기 밑에 가지 외목대로 놔두시고 위에만 이렇게 토피어리로 동그랗게 수영을 만들어 주시면 아주 뭐 저희들 그 공기에도 좋고 공기정화식물로 유명한 아이니까 율마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눈꽃 율마가 있죠. 제가 처음에 그때 어디야 남사 저기 화해집화장에 그 친구 플라워에서 이 아이를 보고 얘가 변이가 생겼나. 이게 눈꽃율마라고 하는 아이죠. 눈꽃율마 이거는 20,000원이네요. 오, 이거는 한 18cm쯤 되는 그런 풀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눈꽃율마도 참 제 매력 덩어리예요. 저는 그냥 일반 율마를 이제 큰 대품 하나 있고 작은 아이들 토피어리 만드느라고 지금 세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있는데 네 아이가 있는데 이 눈꽃율마도 하나 데려다 키우고 싶은 생각이 막 납니다. 이게 또 매력이 있어요. 가격이 좀 비싸네요. 20,000원. 여러분들 이 꽃이 무슨 꽃인 줄 아시죠? 오, 호야꽃이에요. 우와, 호야꽃 됐다 많이 폈다. 지금 이게 키가 한 2m 가까이 됩니다. 완전 대품. 어머, 꽃도 무지하게 많이 폈어요. 대품이다 보니까 꽃이 한 20송이 가까이 피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저기 이렇게 큰 화분, 이것도 수입 화분인데 이런 데다가 여기 분갈이해서 심으셔서 키우시면은 무지하게 멋있겠다. 이야, 진짜. 아, 저도 호야 뭐 매화 호야도 키우고 있고 그런데 호야는 꽃 피울 생각도 안 하고 호야가 이렇게 키가 이렇게 줄기가 1m 이상이 이렇게 길어야지만 이 아이가 꽃을 피운답니다. 매화 호야는 작년에 제가 꽃 핀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랬는데 올해 꽃을 안 피웠습니다. 좀 그래도 키는 좀 자라고 있으니까 언젠간 꽃을 피워주겠죠. 우와, 이쁘죠? 와, 이뻐. 자, 잠깐만요. 이거는 가격이, 가면서 봐. 아고, 가격이 여기 다 바래가지고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아이를 아실 거예요. 이게 아비스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아비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좀 유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잎이 이렇게 톱니처럼 뾰족뾰족하게 좀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아, 좀 성깔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근데 이것도 이제 저기 원예종으로 신품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아비스 3,000원이에요. 이제 우리 저기 이름으로는 이 아이를 파초이렵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음지식물입니다. 고사리과. 양치식물 파초이렵 이 아비스는 3,000원이고요. 또 이렇게 새로 나온 아이가 요 아이도 또 뭐 화분도 예뻐. 풀 분위기는 하지만 이렇게 행잉으로 아이고 예쁘다 요거. 자, 이 아이는 가격이 9,700원이네요. 직경은 한 17cm쯤 됩니다. 그런데 아, 예쁘네요. 저 그죠? 아이, 이 아이도 하나 더 데려가고 싶다. 아유, 꽃만 보면 다 데려가고 싶어요. 자, 요거는 이제 1,700원이었고요. 또 이쪽에 또 그냥 기본 풀 저기 뭐야 그냥 풀분 롱분에 심겨진 일반 아이비가 아비스가 있습니다. 잎이 뾰족뾰족하지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아이비 아비스. 아유,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이것도 20,000원이네요. 와이는 대품이에요. 요거 실내에서 여러분들 그 저기 볕이 잘 안 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 뭐 베란다도 뭐 동향 이런 베란다는 아무래도 햇볕이 덜하죠. 그런 데서 요거는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잘 자라줍니다. 고사리과 식물들은 이제 실내에서 키우시기가 아주 좋은 식물들이에요. 아펠란도라입니다. 이거 15cm짜리에 10,000원씩 판매하세요.
노란 꽃이 이게 관엽식물이라 잎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다른 관엽들은 이 잎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이 그렇게 화려하고 예쁘진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펠레 노란은 잎도 아름답지만 꽃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거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가지고 참 이거 꽃 한번 피워가지고 오랫동안 관상하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아이예요. 만 원이에요. 가격도 좀 저렴한 것 같아요. 만 원이면. 자, 요 노란색은 포엽이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꽃이 나오죠. 아이고 또 손이 또 보이네. 자, 아펠란도라도 만 원씩이고 또 이제 이게 무늬 부자란이라고 이 부자란 키우시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부자란을 저기 흐느적흐느적하게 오래 길렀더니 얘가 길게 늘어져가지고 저는 일부러 좀 길게 키워보려고 했더니 늘어져서 막 툭툭 부러지고 그래서 저 들꽃농원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데려가셨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무늬부자란 15cm짜리 불분에 들은 아이가 4,600원이에요. 아 가격도 참 저렴합니다. 이 아이는 뒷면이 짠 이렇게 자주색으로 또 포인트가 있는 뒷면이 포인트가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자, 요 아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니 스투키네 하실 거예요. 저도 이쪽 옆에서 봤을 때는 스투키인 줄 알았어요. 안경을 안 쓰고 보면 스투키 같아. 그래서 안경을 쓰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쪽 바깥쪽은 이렇게 원통형이죠. 스투키처럼 스투키는 완전 원통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한쪽이 열렸습니다. 스투키가 아니네요. 이름이 무늬 산세베리아래요. 무늬 산세베리아. 이 스투키 역시도 이제 산세베리아 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얘는 완전 저기 산세베리아에서 스투키로 가다가 말았어요. 자, 이런 아이는 잎이 완전히 완전히 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웬만큼은 좀 메꿔져 있고 이것도 신기합니다. 이 아이는 17,300원이네요. 야,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싱그러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키는 한 60cm쯤 됩니다. 저 풀분은 20cm짜리고요. 직경. 가격이 좀 있습니다. 17,300원이에요. 이야. 그렇지만은 멋지기는 합니다. 또 청산호 선인장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아이. 아, 이 아이도 좀 데려가고 싶은데 저희 산호 선인장이 그냥 막 저기 이렇게 막 칠렐레 팔렐레가 돼가지고 아, 이 아이도 좀 햇빛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또 반양지도 써있는데 저희 반양지에서 키우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칠렐레 팔렐레가 되더라고요. 못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19,700원이에요. 아유 가격도 비쌉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멋있죠. 자 이거 청동 느낌이 나는 아이죠.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야 한플라워에도 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 잎이 이렇게 보세요. 지금 청동 느낌이 나죠. 색상이 아 정말 매력 있어요. 15cm짜리 풀분에 들어있는데 이 아이들이 조금 몸값이 나갑니다. 자 얼마였나 다른 곳에서도 제가 이제 가격을 비교해 드리라고 이렇게 겹치는 아이들도 지금 보여드립니다. 네 다른 곳에서 얼마였지 저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이거는 19,000원입니다. 15cm. 옆에 자구도 나오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뭐 진짜 자구가 됐단 많이 나왔네. 얘는 몇 개가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자구가. 와, 이거 몸값 비싸네. 6개네.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하나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하나하나 분리해서 키우시면 되죠. 이런 아이들 아주 득템하는 거예요. 자구가 6개나 달린 아이. 보통 이게 뭐 기본적으로 한 개씩, 두 개씩은 다 자구가 나와 있습니다. 몸값 비싼 아이니까 자구 많이 달린 아이들 데려가시는 게 좋겠죠? 19,000원씩 판매합니다. 이쁘죠? 꽃은 아닙니다. 이 크로톤 종류예요. 이게 크로톤 뭐 이게 바나나 크로톤이라고 하던가 이게 바나나 크로톤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트위스트 크로톤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색상이 뭐 어머 보세요. 주황색 빛 나는 아이도 있고요. 연두에 무슨 무당벌레 점 있는 것 같은 아이도 있고 어머 이 아이는 빨갛게 이렇게 야 이거 진짜 아 색상이 벌써 한 세 가지 네 가지 색상은 되네요. 9,300원. 야, 이거 이쁘죠? 다 이쁘죠? 안 이쁜 게 없죠? 와, 정말 이쁩니다. 이 크로톤이 은근히 물 좋아해요. 저희 집에 그 나이 먹은 오래된 크로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 봄에 꽃 피는 걸 보여드렸는데 작년 겨울에도 꽃을 피웠었어요. 저희 크로톤이. 아, 근데 얘가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뭐
가지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꽃을 못 피울 거 못 볼 것 같습니다. 올 저기 봄에 가지치기를 해줘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크로톤이니까 이 아이도 꽃을 피우기는 피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여러분들께 제가 크로톤 꽃을 보여드렸는데 그 꽃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하얗게 이렇게 줄기가 쭉 나와가지고 하얀 요만한 조그만 그 꽃이 이렇게 종알종알 달리는데 그렇게 이제 이 관엽식물들이 잎이 화려하고 예쁘기 때문에 꽃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요 아이는 뭐 꽃이 피나 마나일 것 같습니다. 꽃 안 펴도 얘가 더 이쁘네요. 꽃보다도 와 진짜 예쁘다.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얼마라고 9,300원 금방 말씀드리고도 이렇게 까먹습니다. 자 9,300원 그리고 이쪽에도 크로톤이 있죠. 이거 이제 요거 노란색으로 얘도 또 물이 들었네요. 노란색상 얘는 얼마지? 가격이 6,000원. 아니 근데 이제 물론 다 취향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요 아이는 요런 색상도 있고 또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은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요 아이는 6,0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옆에다가 데려다 놨습니다. 자, 요 두 아이는 6,000원짜리예요. 근데 요 아이는 이렇게 외목대로 목대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예요. 10cm. 그리고 여기 요 아이는 9,300원짜리. 여러분들은 어떤 애가 더 예쁘신가요? 저희 집에 있는 크로톤한테 미안하기는 하지만 얘도 이쁘고 아이고 다 이쁩니다. 제가 크로톤이 없다면 새 아이 데려갈 것 같아. 아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이런 종류니까 그 아이도 이제 물이 잘 들어요. 볕을 좀 잘 보여주시면 직사광선 말고 이제 볕 좋은 베란다 이런 데서 기르시면 되죠. 추위가 약해지니까 이제 겨울에도 이 아이는 월동 안 됩니다. 겨울에는 거실로 들여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런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하나 데려갈 것 같습니다. 9,300원. 야 진짜 꽃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우와. 자 아랫부분 밑둥부터 보여드립니다. 만두 싸놓은 것 같아요. 사각만두. 제가 이 한플라워에 와서 처음인가 두 번째 영상 때 이 아이를 보여드렸습니다. 15cm짜리에 들어있는 마링토니아라고 해요.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저 그때 이 아이 보고 바로 하나 데려갔잖아요. 어머 어쩌면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데 이제 흙을 다 털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는 모르겠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데려가셔서 분갈이 하실 때 이렇게 위로 이렇게 꺼내서 심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물을 많이 저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한 두 달 가까이 키우고 있어요. 물을 저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물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집에서도 뭐 그렇다고 성장 속도가 뭐 빨라서 쑥쑥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너무 빨리빨리 커도 안 이쁘잖아요. 딱 요 사이즈가 이쁜 것 같습니다. 야, 마링토니아 맹그로브라고 하네요. 이게 원명인가 봐요. 바링토니아 맹그로브. 와 멋지죠. 여기 요런 포분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라고 여기다 이렇게 DP를 해놓으셨네요. 야 이쁩니다. 다시 봐도 이쁘네요. 저희 집에도 토분에다 심어놨습니다. 자, 18,000원씩 판매하고요. 자, 스테파니아 에릭타라고 하는 아이. 이 아이도 또 매력있죠. 이 괴근을 보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물론 잎도 이렇게 예쁜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이게 왜 행인분에 걸려있느냐 하면 이 아이가 잎이 이렇게 좀 덩굴성이라 약간 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38,300원. 저 얘들 이제 제가 다른 곳에서도 보여드렸어요. 그래갖고 보여드리면서 저도 하나 데려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맨날 망설였잖아요. 아유 사장님한테 조금 그 훈남 사장님한테 조금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하나 데려갈까? 이렇게 비싸 38,300원. 와 이거 이쁜데. 아유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한번 때를 써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38,300원 스테파니아 에릭타였어요. 수국꽃입니다. 아이고 지금 막 데려오셨어요. 꽃몽울도 달려있고요. 아이 근데 집에서 이제 봄에 이 수국들을 데려다가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제 경우가 여름에 이제 햇빛 좋아하니까는 밖에다 놔뒀는데 이 잎이 꼭 그냥 그 저기 뭐야 병들은 것처럼 막 그렇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래갖고 저기 싹 잘라가지고 이제 물에 이건 물을 좋아하는 아이니까 물에다가 아예 저명 가스를 시켜놨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나오는 잎은 또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그런데 오래 있는, 오래된 애들은 그렇게 막 병들은 것처럼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벌레 먹은 것처럼. 아, 저만 그런가요? 아, 저도 아직도 그냥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자, 요거는 20cm짜리 풀분입니다. 13,700원이에요. 글로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연한 이제 보라색 계열이에요. 분홍색이라도, 분홍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요렇게 꽃을 피운 아름다운 수국. 이, 지금 요런 아이들 들여다 키우면 참 예쁘죠? 이제 봄에 저기 들어왔던 아이들은 이제 다 구경을 다 했으니까 다시 요렇게 꽃 피우는 애들. 13,700원. 부겐베리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습자지 재질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부겐베리아 꽃. 분홍색, 아주 진한 분홍색이에요. 야, 요런 부겐베리아. 부겐베리아 저는 이제 큰 대품으로 저기 이웃님께 선물 받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꽃을 안 핍니다. 지금 이제 가지치기 싹 해줬어요. 내년에는 꽃을 피워주겠죠. 자, 요렇게. 이유, 이거 목대 보세요. 오! 그리고 이 부겐베리아도 월동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또 제가 또 말씀 잘못 드리면 또 이웃님들께서 다 알려주시니까 7,400원이에요. 포트의 직경은 한 15cm쯤 되는 그런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도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추석이 다음 주면 추석인데 그때도 이제 제가 저기 추석에도 요즘에는 뭐 많이 집에서 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아마 제가 나올 수 있으면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예쁜 영상 올려드리는 게 더 즐거워요, 저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이고, 용담이 꽃이 더 많이 폈습니다. 꼭 인사하다가 꼭 이러죠, 저는. 용담 8,300원씩 15cm짜리 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